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미리 예견한 사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를 미리 짐작한 사람, 그리고 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예견한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지구인격장에 소개할 인물은 불가리아 출신으로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린 노파, 바바 반가입니다. 1911년에 유고슬라비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바바 반가는 12살 때 폭풍에 휩쓸려 시력을 잃은 후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죽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사후에는 그의 예언을 모은 예언집이 공개됐다고 알려져 있죠. 앞을 못 보는 대신 미래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이 여성, 그의 예언은 과연 얼마나 적중했을까요? 가장 먼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적중했던 바바 반가의 예언부터 따라가 볼까요? 바바 반가는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폭발 사건으로 낮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까지 포함해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서 바바 반가의 예언에 등장해 적중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이거죠. 미국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 테러 사건입니다. 바바 반가가 이 사건을 예언한 시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12년 전인 1989년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새에게 공격당해 무너질 것이다. 숲을 안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분출될 것이다. 그녀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 속 형제가 쌍둥이 빌딩을 의미하고 철로 만들어진 새는 여객기, 즉 비행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숲풀은 영어로 부시를 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비행기가 이용된 테러가 발생할 거란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한 겁니다. 소름이 돋는 또 다른 예언은 2008년에 발생했던 크루스트 침몰 사건 예언입니다. 바바 반가는 사망하기 전 2008년 8월 크루스트가 물속에 가라앉고 전 세계가 이를 애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언 속 크루스트가 러시아 서남쪽에 있는 공업 도시라고 생각하던 중 예언했던 시기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의 예언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죠. 그러다 2008년 8월 12일 러시아 해군 소속 핵 잠수함이 훈련 도중 내부 폭발이 발생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승조원 100여 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고가 발생한 핵 잠수함의 이름이 크루스트호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 중 일부를 정확하게 예언했던 바바 반가. 그렇다면 2020년 올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을까요? 바바 반가의 올해 예언 속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바바 반가는 2020년 미국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청력을 잃고 뇌 질환에 걸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려서 부축을 받거나 손을 심하게 떨면서 물컵을 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부착돼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죠. 바바 반가가 예언한 대로 트럼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예언이 빗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던 만큼 주목하지 않을 순 없겠죠. 자, 마지막은 바바 반가가 예언한 2020년 이후의 미래입니다. 바바 반가는 우주의 멸망까지 내다본 예언가인데요. 가까운 2023년에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화하는 우주 이벤트가 발생하고 2221년에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 중 끔찍한 무언가를 만난다고 예고했죠. 또 2288년에는 시간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5079년에는 결국 우주가 멸망한다는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 한 예언이라는 게 매우 보잘것없고 허무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바바반가의 예언 중에는 빗나간 것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빗나간 것들도 생각보다 좀 많죠? 그럼에도 미래를 먼저 엿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 본연의 호기심 아닐까요? 지구인 극장 다음에도 호기심 팍팍 돋는 주인공 데리고 또 올게요. 또 만나요.